everyone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니예요. 오늘은 요 앞에 있는 두 개의 가지 유목을 이렇게 합쳐보고 잘 합친 다음에 음성수초인 미크로소리움류들을 활착시켜보려고 해요. 저로서는 처음 해보는 도전인데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. 그러면 제일 먼저 두 개의 유목을 붙여보겠습니다. 이렇게 두 개의 유목이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한번 합쳐보려고 해요. 그래서 맨 처음에 먼저 어디가 접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준비물은 본드가 묻어도 되는 핀셋과 화장솜 그리고 록타이트 401 본드를 준비했어요. 틈새에 솜을 조금 넣어주고 접착제를 더 넣어줄게요. 약간의 솜을 뜯어서 이렇게 하고 원래 여기에 나무의 가루를 덮어주면 티도 안 나고 좋은데 저는 없으니까 소초로 가려주도록 할게요. 이쪽 구멍에도 여긴 밑이어서 어차피 안 보이니까 어느 정도 붙은 것 같은데요. 오,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. 성공일까요? 좋아. 이대로 조금 시간을 두도록 할게요. 어느 정도 건조가 된 것 같고요. 그럼 이제 미크로소리움을 활착시켜 볼게요. 미크로소리움 네로리프와 같은 미크로소리움 종류인 네투스를 가져왔어요. 이 아이는 제가 구매한 게 아니고 어쩌다가 같이 딸려왔는데 너무 귀여워서 키우고 있던 중이었고요. 앞에 장식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미크로소리움 여러 가닥을 이렇게 모아서 저는 이쪽을 앞에 둘 거니까 이렇게 놓으려고 하고요. 실로 활착시켜 보도록 할게요. 이런 나무색 실을 가져왔고 이 아이를 먼저 고정을 좀 시켜줘야겠어요. 다시 이 아이를 여기 이렇게 실로 고정을 시켜줘 볼게요. 잘 고정이 될지 모르겠어서 위로도 한 번만 더 묶어줄게요. 된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레투스, 너무 귀여운 이 미크로소리움도 앞쪽에 활착을 시켜줄 건데요.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. 이 아이들은 너무 작고 연약해서 벌브 쪽에 살짝 본드로 붙여보도록 할게요. 본드는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고요. 짠! 이렇게 완성했어요.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. 물속에 한번 넣어볼까요? 이렇게 가지 유목 두 가지를 연결해보고 미크로소리움도 활착시켜 보았는데요. 다음번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또 만나요. 안녕.